330개의 공공기관에 관한 문건이 없다고 오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지금은 또 있다고 의원님 발언하십니다.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분명히 그런 아까 질의하신 자료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330개 기관장의 성향과 개인적인 특이 동향을 다 파악한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저희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건 작성한 바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조국 수석은 아까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 오전 속기록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말을 막으면서 임종석 실장이 그런 자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지금은 다시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330개 기관에 대한 인사 명단이라는 겁니까? 인사 상황에 대한 정리는 당연히 인사수석실에 되어 있을 그럼 아까 것입니다. 왜 조국 수석은 맨 처음에 있다 그럽니까? 자, 그것도 임 지금 실장님과 같은 제가 취지의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말씀은 일단 330개 기관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보면 말이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 330개 기관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있다고 대답하는데 임종석 실장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불기소 이유서하고 판결문을 봤다 했다, 안 봤다 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운영위는 업무 보고예요.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죠. 우리가 증인 선서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분 실장과 수석의 말씀을 앞뒤가 자꾸 다르고 오락가락하니까 이거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만 봐도 우리가 증인 선서하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했을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왔다 겁니까? 갔다 말씀이 달라진다는 충분히 설명을 얘기입니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수석 아까도 저희가 하고 안 하고 저희 판단이에요. 실장이 거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취지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고 의원님들 정리해 주시고요. 전혀 다른 취지의 말씀을 주셔놓고 저희가 말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시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위원장이 권한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만희 의사님의 바로 제시해 주세요. 여기 사무엘 사무실들이 네. 자, 이만희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아, 의사 진행 발언 그만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저쪽에서 의사 진행 발언했으면 그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왜 한쪽에 의사 진행 발언을 주십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의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 얘기 손 들고 얘기 위원님 회를 받아서 의사 하는 거 진행 발언을 아닙니까? 공정하게 주세요,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 또 목소리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조국 수석한테 요구했던 그 자료는 33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장의 장과 그 감사들에 대한 임기와 그 사람의 성향, 세평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국 수석께서는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세 근데 옆에서 우리 임종석 실장이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다고 중간에 끼어드신 겁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작성된 문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작성 전유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믿고 있는 그 문건의 존재를 반드시 조국 수석과 우리 실장님한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얘기는 다른 국민들의 판단에 눈높이에서 맡겨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답변 기회 주시면 답변 의사 진행 드릴 수 발언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이제 두 분이나 하셨으니까 이쪽 한번 하시고 또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그럼 아니, 이쪽으로 의사. 의사. 아, 좀 먼저 하고 정확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아, 하세요. 의사 의사 진행 발언을 하다가 어디 다음 사람
기다리다가 질의나 하겠습니까? 오늘 강효상 의원님 도대체 몇 번 하셨어요, 이야기를?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위원이 아닙니까? 지금 의사진행 그만하세요, 그만. 여야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송원석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는 자유의총 요구 발언 주신다고 해놓고. 자, 네. 예의가 좀 있으셔야지,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합니까, 전부 다. 네, 다른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예. 텔레비 나오고 싶다고. 거참! 제가 텔레비 나오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지시라고. 네, 자, 그 신문에 편집국장 취재단 좀 가만히 좀 계셔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가만히 저진다! 뭐야, 저진다! 텔레비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런 것처럼 텔레비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순서 좀 지켜서 하세요. 박 의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 나오고 싶어서 지금 사모임 하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서영도 의원한테 지금 저지른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과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 오늘 혼자서 몇 번을 말해요? 저는 모욕적인 발언에 사과하세요! 성현이 말을 오늘 몇 번을 말하십니까? 몇 번을? 자, 질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심해서 하세요, 가려서. 네, 자, 송원석 의원님. 경북 김천 출신 송원석 의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다음에 또 뭐 국정감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기관이 또 나오면 되겠죠. 별로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상태에도 한적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환경부 관련 사항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 이게 그냥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당연히 현황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부 내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조국 수석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김태우 조사관이 했든지 아니면 특감반에서 했든지 청와대에 누군가 지시를 해서 환경부 내에서 작성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 현황에서 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퇴나, 사퇴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퇴를 하도록 뭔가 조치가 사전에 있었다는 게 반증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한 동요나 반발이 없었다. 동요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했던 상황도 있을 거랍니다. 그 자체가 벌써 공무원들이 피치 못할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압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 때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제출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좀 기다리세요. 네. 질의 안 끝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6급 주사인 김태우 조사관은 환경부 장관을 직접 독대를 합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직원이 장관을 만나서 독대할 정도의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밑에 실무 공무원들이 무슨 힘으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지시사항이나 또는 명확한 명백한 문서상의 지시가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한 외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환경공단 상임감사 반발, 경영계 본부장 반발. 그런데 앞서 뭐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이런 부분은 17년 8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근무한다. 이렇기 때문에 뭐 임기를 다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새로이 들어갈 사람들 캠코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숫자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날짜가 뭐 그렇게 임기가 많이 안 남은 경우에는 굳이 먼저 나갈 필요 없거든요. 한두 달 먼저. 숫자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카운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니까 그 캠프 출신들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 수요조사까지 됐고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한 페이지에 동향 보고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아, 이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무원들을 괴롭히면서 또 공공기관을 괴롭히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앞서 우리 저 전희경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진화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지금 들어온 거를 그 저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부처의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그 실상을 좀 밝혀내라, 그 자료를 제출하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첫 페이지. 민간인 사찰록이 지금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조사관, 조사관이 그 조사한 내역 중에 한 가지가 이 저 부동산 개발 그 대표 장모 씨가 우윤건 대사한테 조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정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수사하려고 하면 고소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고소장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 그 우리 조국 수석이 그 답변할 때 이게 그 불기소됐다. 그래서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정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김도읍 의원께서 그러면 불기소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불기소 사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죠? 제출 안 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국 수석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사실도 모르고 그냥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라고 얘기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무능한 상태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알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위정이에요, 위정. 앞서 우리 종기하는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위정, 선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정감사에 선서를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위정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조숙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정말 이게 입건조차 안 했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뭐냐 진실이 뭐냐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뭐 불기소 처리했는데 그 불기소 사유서를 봤냐 안 봤냐는 건 나중에 사후에 법적인 문제로 또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전 그다음. 앞서 사민성우라는 전국시대 위나라 방총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세 명이 입을 맞추면요 호랑이도 만들어냅니다. 민정수석 차관급, 반부패비서관 1급, 특감반장 2급인지 3급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특감반 수사관 6급 직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왜 반부패비서관 왜 안 나오느냐, 특감반장 왜 안 나오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잘 새겨드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무 11호이고 근무 10년이에요. 권력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아침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설전회에서 경찰단은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송원서 의원은 질의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순차적으로 많은 것을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송 의원님 결례지만 아까 저 환경부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환경부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 의원님께서 이제 이 한 장의 문건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저는 김태우 수사가 전 감찰관원의 말을 이렇게 과하게 신뢰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기를 마치거나 넘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올린 저 내용 자체가 저 한 페이지 문건에 엉터리라는 걸 너무나 저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 말은 잘 안 믿어주고 그러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저희들이 또 불찰도 네. 있고 실수도 있고 아마 관리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로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조국수서. 예. 네, 압축적으로 답변해 네. 주십시오. 예. 네. 네, 압축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나윤. 네. 실장이나 조수석의 말을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의원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국민이 신뢰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제출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자체가 꿈결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반성 좀해 보시라고요. 들으시죠. 네. 나 의원님하고 김도우 의원님, 송은석 의원님이 공이 질문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우영근 대사 금품 수수 과정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당시에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불기소 처분서를 봤냐 그랬을 때 나중에 말을 정확히 정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는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 그 후에 법무부를 통해서 들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사후 말고 그 첩보가 들어온 그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리고 그 8월 2017년 9월로 생각이 듭니다. 9월 말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제보와 유사한 고소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청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하였다라는 점을 구두로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는요. 그 뒤에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문서는 그 최근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당시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문서로 법무부부터 새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말을 바꾼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30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건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330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지 자체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답변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현황 파악을 어디선가 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잠시 좀 정해.